최저임금 인상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의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해 보니 전국 19.8%였습니다. 이 수치가 20% 이하로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월세 상승폭보다 임금 상승폭이 더커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낮아진 겁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다가구 주택. 연면적 30제곱미터가량인 이 주택의 원룸은 지난해 임대료 1,3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임대료는 전년보다 100만 원 올랐고 월세는 전년보다 만원더 오른 수준입니다. 이 세입자의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거비 부담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한달 209시간 일했을 경우 받는 월급은 157만 원가량. 전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은 135만 원가량입니다. 작년 이 세입자의 최저임금 대비 월세 비중은 19.1%, 전년과 비교하면 2.3%포인트 줄었습니다. 이 기간 최저임금도 16.4% 올라 월세 부담이 줄었습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이 작년 전국 원투룸 월세 실거래가 9만 6천 건가량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대비 월세 가격은 19.8%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실거래가가 공개된 2011년 이후 매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작년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원룸의 경우에는 월세와 관련된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는 긍정적인 효과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득 대비 월 임대료가 20% 미만으로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그동안 높게 나타났었던 최저 시급자의 임대료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부산이 15.8%로 가장 낮았고 제주가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은 22.6%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한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완전 월세를 따져봐도 최저임금 대비 월세 실거래가는 매해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투룸의 주거비 부담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함영진 집방 빅데이터 랩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랩장님, 이 주거비 부담이 경감됐다는 소식 들어봤는데요. 어떤 종류의 원룸이 주택 주거비가 중 전국 원투룸 기준이고요. 얼마나 그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계약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유형인 이제 월세 실거래 사례만 분리해서 분석했습니다. 2018년 평균 월세가 31만 원 정도였고요. 최저 월급이 157만 원 가량 됩니다. 최저임금 대비 월세 부담은 2018년 특히 하락폭이 컸었는데요. 전국이 19.8%로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최저임금 대비 월세 부담이 2.9%포인트 하락하면서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보통 월세 하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즉 보증부 월세가 많았는데 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완전 월세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완전 월세는 3.3%포인트 하락하면서 2013년 3.7%포인트 하락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요. 23.5% 정도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월세는 이제 월세 더하기 환산월 보증금으로 계산되는데 2018년 기준 이제 37만 원 정도입니다. 권역별로도 모든 지역이 최저임금 임금 대비 원투룸의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서울은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완전 월세가 27.5%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낮아졌고, 지방은 최저임금 대비 완전 월세가 2018년 모두 20%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우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건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게 최저임금 인상 덕분이란 얘기인데, 궁금한 건그 단독 다가구나 오피스텔 등 공급이 늘어난 건이 주거비 경감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까요?
4세대 다가구 그 오피스텔 공급은 뭐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긴 했죠. 그리고 이제 월세 세입자 주거비 경감에도 도움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정적인 주거비 경감 요인은 역시 이제 최저시급 같은 소득 증가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소득 증가보다 원투룸의 공급 증가가 영향을 만약 미쳤다면 월세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데 2017년과 2018년 평균 월세 금액이 31만 원 정도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평균 완전 월세 금액도 36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이제 오히려 1년 만에 한 만 원 정도 상승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역시 이제 공급 요인보다는 최저임금 상승이 더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최저임금은 2017년 135만 원에서 2018년 157만 원으로 오르고 올해는 174만 원으로 인상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작년보다 820원이 올랐는데요. 한 달에 209시간 정도 일을 하면 174만 원가량을 받는 건데 최저임금이 이렇게 한 차례 더 인상이 되면서 앞으로 주거비 부담이 더 경감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 최저시급 인상으로 이제 자영업자의 고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사실 이제 최근 속도 조절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이제 변수이긴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됐고 또 내년에도 인상된다면 소득 증가에 따른 이제 원투룸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경감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7년과 2018년 이제 전국 주택 준공 물량이 이제 매해 50만 호를 넘어선 상황이라 임대차 공급 풍부한 편인데요. 그 주택시장 입주 물량 증가로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세입자가 늘면서 임대차 실거래가 비중에서 전세거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을 만큼 임차시장은 이제 주거비가 다소 경감되는 분위기입니다. 뭐 상대적으로 원투룸 임대료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와중에 최저임금이 꾸준하게 오른다면 이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도 소형 월세 중심으로는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